봉화마을 방문 이후 말을 아끼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사흘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이런 언행과는 달리 새누리당은 노무현 재단이 김무성 대표에게 보낸 추도식 초청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를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아들 건호 씨의 독서를 들은 지 3일 만입니다. 많은 그만 따지고 공을 높이 평가해서 국민 통합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발전해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것이 지방 등권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아들로부터 면전에서 비판받았지만 노 전 대통령을 칭찬하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대표는 노건호 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오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추도식 참석과 관련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야권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재단이 김 대표에게 보낸 초청 공문까지 공개했습니다. 공문은 지난 12일 보낸 것으로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때부터 6차례에 걸쳐 노무현 재단과 사전 협의와 현장 실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명계남 문성근 씨가 김 대표를 향해 예의에 어긋났다고 비판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명계남 문성근 씨 등은 노무현 대통령의 계파와 지역 초월 정치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